좀 그래요. 이게 사람 새끼면 자기네들한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찐코트네. 수고하세요. 예. 네. 역시. 이거 오른쪽 버튼만 쓰면 돼요. 오른쪽 버튼만. 알겠어요. 예. 좋아하실 것 같다고 안녕하세요,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예, 현직 유튜버고요. 돼지 새끼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 말했더니 꼬링클님 뭐예요? 소리 끌게요. 예. 안녕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님. 방장님 계신가요? 아예 아, 방장님. 그거 재밌어요. 땅콩 찐콩. 아, 아무무늬 소리 끌게요. 방장님. 예. 혹시 노래하는 코트 채널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구독했습니다, 지금. 아, 구독 진짜 하셨어요? 예. 아, 저 그래요. 콧방입니다. 아, 진짜요? 아, 저 말고 다른 채널 추천받고 싶으시구나. 왜 이래? 아, 됐다, 됐다. 방장님, 깜짝아. 저 말고 다른 채널 추천받고 싶으세요? 네네. 침착맨님 추천드릴게요. 재미없던데요? 나가세요. 물님 소리, 나가세요. 아, 광태해버리네. 씨볼 새끼가. 저 광태당했어, 방금. 와, 우리 토큰 방개 많네. 예. 사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천 뭐 청주 뭐 이런데. 코트 형 안녕하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 왔다. 코트 안녕하세요. 왔어. 예,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유명하십니까? 아유, 그냥 이제 탐을 갔죠. 예, 한번 갔어요. 오. 원래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네, 원래 유명하세요. 토크는 한 3년 만에 하는 거거든요. 아, 예, 저기. 그래서 잘 사연 하나, 몰라서. 사연 하나 사라 그래요. 방장님 아, 진짜요? 계신가요? 네네네. 방장님 없는데? 제가 방장인데요? 나 1, 2, 3년 코트님, 만에. 예. 코트님 때문에 지금 토크는 시작했거든요. 아, 인생 망하셨네요. 예. 인생 족박 아니, 아니고 코트님이 좀 너무 좋은 토크인데. 거를 가르치고 다녀, 사람들한테. 아, 토크님 진짜, 재밌어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유명하시네. 예. 코트님이 방송에서 토크를 이렇게 재밌게 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어떻게. 아, 유튜버시구나. 예. 근데 코트님도 아, 이 근데, 방송인데 뭔가 어그로 끌리거나 그런 게 근데 없는데 아예? 토크는 좀 아, 연말까지 하는 애들이 대화가 너무 더 핑퐁이 안 되네요. 아, 여기 근데 없을 거예요, 여기. 저분이 진짜예요, 지금? 예, 맞는 것 같아요. 목표도 왔고. 예, 맞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하시잖아요. 뭐 방송 안 네네네. 끄는데. 예. 네, 아, 코트님. 예, 그냥 아, 너무 가실. 시끄럽네요. 네네. 예, 강퇴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강퇴 잘 받았고요. 예. 강퇴 당하는 창은 안 보이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코트님 왔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광태를 왜 당하셨을까요, 방장님은? 방장 없나요? 박년님 지금 클럽 가셨어요. 아, 재미 뒤지게 없네. 아유, 씨.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지면 터지리님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0살이요. 코트님? 네네.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인천 사는 27입니다.
네네 반갑고요. 아 진짜 코트랑 목소리 닮았다. 그러게. 예예예. 예, 예. 진짜 낙타 둘라 같이 생겼을 것 같아. 네. 혹시 배 혹 있나요? 늘하는 코트님. 왜 그러세요? 조 실장님 소리 끌게요. 아, 네. 소리 끄면 그만이거든요. 아 근데 음질은 좀 좋을 것 같아. 언제나 외쳐요. 소리 끄면 그만이야. 마성의 단어죠. 예. 어 진짜 코트 같아. 소리 끌게요 부익부님. 네. 저는 이렇게 싹을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예 네. 방에 있는 예 그 가시들 바로 소리 끕니다. 아니 그 아, 재치 있게 받아주셔야죠. 저걸 어떻게 재치 있게 받아요? 배에 혹이 났냐는 이 질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장님. 네. 방에 여성분 계신가요? 아 좀 찾아보세요. 아 안 계시는구나. 아, 그러니 저런 병충해들밖에 없죠. 자 중국매미 소리 끄겠습니다. 맨도 여자예요. 사나이님 소리 끌게요. 목소리 너무 더러워. 사나이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강퇴를 할게요. 아 잘했습니다. 목소리 너무 별로네요. 네. 아 목소리가 아니라 마이크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맞아요. 인정 인정. 맨두님? 맨두님 계신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마이크 없으세요? 왜 욕을 해 갑자기? 누가 욕을 했어요? 아 제가 저 두 명 꺼놓은 저 중국매미 두 명이요? 아 켜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이 진짜 누구부터 켜드릴까요? 조 실장님부터? 조 네네. 실장님? 네 켰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조 실장님 욕하셨어요? 어떤 욕 말씀이세요? 아 방장님이 방금 제가 님들 두 명 소리 꺼놨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욕을 했나봐요. 아 전 칭찬했는데요? 아, 제 칭찬이요? 네, 아, 코트 진짜 좋아해서. 아, 오케이. 조심단이 합격. 예. 부익부님, 소리 킬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부익부님 욕하셨구나, 제 욕을. 아, 아닙니다. 날조예요, 사실, 이거. 아, 날조예요? 네네. 방장님, 구랄까요? 제가 언제 날조를 했죠? 부익님. 네네. 아, 이렇게 되면 또 네네. 이제 제가 또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네요. 악역을 아. 자초하겠습니다. 소리 끌게요. 아, 소리 끄면 돼요. 예. 개돼지 똥땡이세요. 예, 소리 껐습니다. 예, 범인이 아이, 누군지 코트님. 알았어요. 범인이 누군지 이제 찾아버렸습니다. 예, 개돼지 똥땡이 새끼라고 저를 이렇게 인신공격하셨는데 저는 부익부님이 참 그 남성성 거세당한 십자식이라는 소리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나음당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본인의 외모를 까지 않으면서 남의 외모를 비하하는 건 굉장히 추접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아, 네. 제가 한번 소리를 켜보겠습니다. 부익부님. 네, 코트님. 부익부님, 우리 좀 저기 지성인답게 대화를 한번 해보죠. 부익부님? 네네, 저는 익명성의 최대 수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 본인 나이... 얼굴을 까고 저는 까지 않고 제가 네. 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좀 익명성의 이제 토크원이잖아요. 아, 제가 볼 때 부익부님은 너무... 마피아 경찰한테 지신 것 같은데요? 네, 뭔 말이에요 그게? 마피아 경찰? 아, 본인이 범인 맞췄잖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부익부님, 제가 소리 다시 껐거든요. 미안합니다. 예, 너무 지루해서요. 예, 너무 지루해서. 예. 아, 근데 좀 방이 좀 이렇게 그 남을 비난하는 거 말고는 이렇게 좀 힐난하는 거 말고는 전혀 발전이 없네요. 아, 근데 저희 아니죠. 그냥 조용히 얘기하고 그냥, 있었어요. 네, 조용히 아, 그냥 드립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다른 분들 뭐 방청객도 아니고 왜 다들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실까요? AI예요? AI예요. 아, 생체 뷰봇이구나 이 방에. 아, 네. 예, 같이 즐기는 거죠. 이런 대화를. 그렇구나. 아 뒤지게 재미없네요. 근데 요즘 뭐 컨텐츠 재밌는 거 없으세요? 네 재미없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아 예. 다른 분 갑시다. 기지개 재미없네. 재밌어? 안녕 반갑다 있어? 노래하는 코트라고 한다. 아이씨 아니 진짜 아, 코트 목소리 일본에서 난... 목소리로는 상위 티어에 속하지. 바로 강퇴했네. 고맙다 시벌놈들아. 아 강퇴해버리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뭐 보여주다가 예예. 이 방에 어쩌다 들어오신 거예요? 방 좀 보고 들어왔죠. 방장님이 좀 보면? 많이 여자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위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네. 아는 여성분 있으신가요? 미친 새끼세요? 아니 갑자기 욕박을 제 주변에? 백진수님? 저 욕을 하진 않았잖아요. 네. 노래하는 코트님. 욕에 그 꽂히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아씨, 욕을 했냐고요. 아, 씨발 새끼 알았어. 욕해서 미안하다, 개새끼야, 씨새끼야. 이러니까 여자가 없지. 개병신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버러지 같은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음흉한 새끼야, 음침한 새끼야, 음습한 새끼야. 여자가 씨발로만 너 입장 바꿔봐라. 너 같은 새끼 만나고 싶겠냐? 개병신 새끼야. 죽어버려 그냥 이렇게 물고 씨발 새끼야 뚱둥이가 용이나 한 새끼야 뭐 남자가 마음이 좀 태평양 같아 개새끼 소심한 새끼가 미안하다 방장아 저도 미안해요 예 네, 그만합시다 예 네. 아니 방장 왜 그래 왜 여자가 뭐 없어요? 네네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 나이가 23인데 키가 네. 165고요 몸무게가 네. 120kg예요 뭐 키 몇이라고요? 165요. 네. 165에 120kg? 네. 아니 비웃으세요? 호트님? 내가 비웃은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죄송해요. 아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 아 이 사람이구나. 피지컬이 너무 빡센데. 제가 좀 옆으로 둥글어가지고요. 네. 어몽신님 채팅 좀 그만 치세요. 아, 내가 네 엄마 대박이다. 전에 개병신년아 씨발년. 네 엄마 뭐라? 방장님. 네. 어몽식 같은 새끼 옆에다 둘 거예요? 닥치세요, 뚱땡이님. 알겠습니다. 어몽식 내가 소리 끄게 씨발년아. 버러지 같은 새끼. 아, 씨발. 아, 안녕하세요, 어몽식. 아, 잠시만요, 호트님. 예, 누구세요? 닉네임 얘기해 방에, 주세요. 아, 저 방장이요. 예예. 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인데 마이크를 끄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럼 패드립 듣고 있어야 돼요? 아니 똑같이 말을 하시다가 나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싫어요. 안 들을 거야. 그건 내 자유야. 뭐 애새끼도 아니고 뚜덜대세요. 아 엄마용 먹으면 기분 네네. 나쁘죠. 아니 패드립 듣기 싫어서 마이크 끝나는데 왜 지랄이세요? 근데? 당연하지. 그렇지만요? 이 말이 맞지. 네. 그 방장이 병신이란 거죠. 그 패드립 씨가 죄송하대. 아 잠시만요. 이 새끼 내리 이 새끼 강퇴하고. 와 치발 권력. 아니까 그러니까 지린다. 강퇴한 거. 노래하는 코트님. 옳은 말 하는 사람도 강퇴해버리네. 아이 씨발 뚱댕아. 소리 꺼야지. 너도 소리 끌 거야. 개새끼야. 방장도 예외 없어. 씨발아. 강퇴하라 강퇴해. 어몽식이랑 난 니네 둘 다 마이크 껐어. 내렸다가 올려도 상관없어. 마이크 바 자체를 아예 내려버리면은 상관이 없거든. 개새끼야. 새로운 신기술이다. 씨발아. 말해. 짓거려. 병신아. 주말에 씨발 방구자. 오케이 나이스. 나를 내렸네. 나가면 그만이야. 아 근데 아 진짜 정말 나 진짜 주말에 왜 저런 새끼들이 토크는 왜 하는지 보다 이해가 안 가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런 목소리를 고민 어떻게 들어줘요? 진복이 그냥. 아이씨 시끄러. 안녕하세요. 닭꺼져. 방장님이 닭꺼지라고 하신 거예요? 네. 저도 포함인가요? 방금 말하신 분 누구지? 방장님 저도 포함인가요? 네. 어? 왜요? 꺼져주세요. 꺼져주세요? 뭘 잘못했다고 꺼지라고 하는 거야 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우들 토크온 자체가 좀 분노 쌓인 사람들이 많네. 분노가 아니라 눈 때문에. 저 때문에요? 네, 사람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제가 뭐 방에서 뭐 했나요? 말하지 말라고? 네, 저는 말 잘하는데 방송. 예. 방장님. 너 이렇게 입 틀어먹는 것도 아닌데. 괜히 한 명 잡아다가 이렇게 자꾸 이지매 시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야, 이 개똥나마 그만해. 저요? 네네. 뭘요? 아, 쪽지 존나 오잖아요, 님. 아니, 아니고 뭐예요, 방. 아, 욕 좀 하지 마요. 아, 주말에. 근데 방장님 목소리 좋다.
징그럽다 아주. 애 새끼들 왜 이렇게 욕을 해. 아, 욕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 근데 그냥 끄떡하면 욕을 하네 그냥. 밥 먹듯이. 씨발. 봐봐, 방 늘려 개같은 년아. 방장님 방 좀 늘려주세요. 방장님 인원수 좀 늘려주세요. 그거 하나하나 읽지 말고 차단하시면 되잖아요. 왜 일일이 그런 거 신경 써요. 굳이 안 받아도 내 쪽지를 님 때문에 받고 있잖아요. 저 때문은 아니죠. 제가 저 사람한테 쪽지 보내라고 시킨 거 봤어요? 네가 뭔데 나 하요자녀나. 대답을 하세요. 방장님. 아니 보내라고 한 건 아니죠. 근데 네. 개청자 새끼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아 시키긴 아니라 어쨌든 네 때문에. 어쨌든이 뭐야 그게 무슨 논리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찡찡거리지 마시고. 아 지금 찡찡거리신가요? 존나 할 게 없네. 어떻게 하신 거 방금? 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해봐요. 싸대기 존나 올리고 싶네. 아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쪽지 몇 뭐 쪽지 뭐 수백 개 받았어? 강퇴당할 정도로? 아니잖아. 아 존나. 아 그냥 뭐 차단하면 그만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 일일이 신경 쓰면서 아니, 나 때문이라고 아니, 자꾸 그거 뒤집어 씌우는 게 존나 할 게 없네. 같은 사람한테 여러 개가 온 거면 이해 차단을 하면 그만. 차단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 클릭 한 번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와도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코트한테 뭐라 하지 마, 페미니언아. 아, 네? 계속 쪽지 읽어주네. 방장님 관. 아, 씨발. 방장님 관종이시네. 뭐야 이거? 씨발. 아니 시청자가 방송인을 따라와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는 그 방에 접속한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얘들아 이 방에 있는 방장한테 쌍욕 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보내고 저한테 그거 뭐지? 방 늘려달라고 하고 굳이 막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송인이 시청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행동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또 아니고 시청자들도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 행동하는 책임. 아 씨발년이 내리네 또. 아 평소에 쪽지도 안 오면서 뭐 이렇게 쪽지 몇 개 왔다고 호들갑 뒤지게 떠네. 맞아 이 김치녀가. 아 잠시만요. 근데 김치녀는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강퇴하네. 죄송합니다. 아 사나이님이셨구나. 사나이님 강퇴당했네. 와 커져 빨리. 아니 방장 나도 강퇴하네. 논리 처발리니까 바로 강퇴하네. 개역겹네. 사람 보는 눈이 근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요. 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가라. 예? 아 나가라. 방장님이세요? 어 나가다. 왜 방송하는 사람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싫어. 왜요? 아 나가 씨. 아니 논리적으로 뭐? 반박을 해줘. 싫다 싫다 하지 말고 애새끼도 아, 네. 아니고 왜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나가 뭐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니 방송한다 그러니까 아주 개발작을 떠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나가 이지랄하네. 아니 그렇죠. 이게 남의 목소리 이용해가지고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주셔야죠. 수익 배분을 하시고서 방송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님은 배그 BJ가 배그방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등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100만원 주셔야 돼요? 오, 근데 뭐, 괜찮은데. 아 근데 코트님. 병신 같은 논리를 내세우네. 저. 아 그러니까 코트님인가? 코맨님이에요? 방금 얘기하신 분? 네. 네. 소리 끄고. 목소리와 가지고 있는 소리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저는 병신 같은 논리를 대세우네. 근데 코트님, 아니 코트님이 제 방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보이는 방마다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님한테 옥으로 끌려서 방 분위기 다 깨지고. 님... 저는 이 방에서 인사밖에 한 게 없어요. 오자마자 아... 부정적으로 님이 처음부터 리액션이 그랬잖아요. 왜 방에서 아, 사람 한 명을 갖다가 아, 방송한다는 시끄럽다. 이유로 왜 이렇게 오케이. 자꾸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저를 혐오하게끔 조장하세요? 이유가 아, 뭐예요? 왜 저한테 아, 저 제가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강퇴를 그러니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왜 방에서 이유가... 자꾸 한 명 타격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조리 돌리고 아, 왜 자꾸 이렇게 사냥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아, 마녀 사냥을. 아, 알았어 알았어. 씨발려나. 그 이유가 뭐냐면 개이 새끼야. 하남자 새끼야. 아 얘가 그 이유가 뭐냐면 새끼야. 와가지고 내가 씨발 인사밖에 더 있냐? 또라이 그러니까 새끼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이미 제 방 여기 한두 번이 아니고 올 때마다 방 분위기 다 깨고 그건 네가 계속... 방 관리를 잘못했겠지 병신 새끼야. 오자마자 네가 여기 오자마자 지금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나도 너한테 할게요. 좋게 하겠냐? 이유 아 오케이 나이스 강퇴했고요. 아주 좋고요. 예 나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미음미음님 여성분이시네요. 저 남성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바로 파악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찾으세요?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별을 속이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노래는 제가 잘해드릴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여자냐고 물어봤더니 저 남자인데요 이러니까. 아. 예. 근데 남자인 걸 어떡하죠? 예? 아. 대화가 안 통하네. 아, 나 이런 코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 아 근데 저도 성별을 숨기고 싶진 않은데 남잔데 어떡해요. 저주받으셨네 목소리가.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몇 살이세요 그러면은? 아 저 30대입니다. 30대. 군대는요? 면제요. 군대는요? 면제요. 뭘로 면제 받으셨어요? 5 4 3 2 저 네. 살 많이 쪄가지고 비용이시 나가 뒤져라 씨발려라 개뚱땡이잖아 쓰레기 같은 아 진짜 씨발 아니 주말 돼가지고 날씨도 좋고 오늘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토크온의 어떤 그 아 그럼 일찍 하세요 노래하는 코트님 아니요 제가 일찇 키건 늦게 키건 그걸 떠나가지고 주말에 키고 그러면 다들 기분 텐션 좋아져가지고 일요일 날 쉬니까 여자라고 하면 재밌게 이렇게 저기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애 새끼들 다 뭔가 좀 분노에 차 있고 증오에 휩싸여 있어서 아니 들어가는 방마다 아 나가 이지랄 하면서 씨발 괜히 시비 걸고 한 명 예 이렇게 자꾸 그 마녀 사냥하려고 그러고 아 막 지겹네요 진짜 이런 게 그러니까 악에 차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와서 인사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김호 띠구리님 네? 근데 여성분이세요? 네 네 몇 살이세요? 저 나이 많은데 서른이에요. 지랄하군요. 코트님이 제일 분노에 차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뭐 저요 나이요 이 지랄하잖아요. 아 그럼 저 진짜 코트님 따라온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만 좀 따라다니세요. 투님. 제 마음이에요. 시발년 넘기지 마세요. 대화 중이잖아요. 그래요. 또 아주 얘기 잘하시네 김우띠님. 네. 투님한테 방. 예 김우띠띠구리 뱅뱅님. 아주 좋네요. 아주 잘했어요. 지금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미음미음님. 아니, 미음님. 네. 아까 저한테 말 걸셨는데 지금 중간에 그 대화 잘려갖고 미안합니다. 얘기하세요. 아, 아닙니다. 아니, 어쨌든 방제가 노래 해줄 사람만이니까 노래나 해주시죠. 와, 싸가지 존나 없다. 싸가지 존나 없다. 말투 봐. 아, 씨. 이게요? 아니. 네, 저는 진짜 강장님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아니, 미음미음님 말씀하실 때도
근데 뭔가 좀 노래를 해줄 수 있게끔 해야 돼. 야, 노래 한번 해봐. 팔짱 끼고 약간 무슨 하인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인생 최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누구도 노래를 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노래하는 코트님 노래 한 번만 해주세요. 안 해, 이 씨발년아. 개 같으면. 진짜 노래하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아니,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네요. 그래, 이 씨발년아, 노래 안 해. 욕 더 먹어, 이 개미친년아. 개새끼야. 개병신년아. 씨발아. 니가 뭔 자존심 밖에 없네. 개새끼야. 면제당했다고, 이 씨발로 막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너는 성별로서 면제당한 거지, 씹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 개새끼야. 아, 맞다. 나 면제당했지? 그래. 아, 아 그러면은 혹시 죄송한데 네네 안 해주시나요? 아 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내가 다 지워줄게요. 아...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저 나를 지켜봐준 그대 나의 선물이죠. 이제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My love. 헐, 존나 잘해. 미음님 어땠어요? 어, 좆대긴 하시네요. 그죠? 아, 나 성덕이다. 좆대지긴 하죠. 돼지 새끼. 살 빼고 네가 깔 게 뭐가 있는데? 그치? 김우님, 진짜 서른이에요? 김우 띠띠구리 뱅뱅님? 네? 진짜 서른이에요? 네. 님 30대 싫어하잖아요. 좋아해요. 공석 좀 채우려고. 좋은데. 가자. 좋은데 토크온 하는 여자는 싫어요. 아, 님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아, 술 처먹었나. 아, 님 때문에 들어왔다는. 아, 그냥 저 가만히 있을게. 병풍처럼 뻗어놓은 보리자루 마냥 있을게. 노래하는 코인님 이제 공석이신데 채우셔야죠. 이제 공석을 뭐라 하는 거야. 병신새. 민망하겠다. 민망하겠다. 부끄럽겠다.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공석을 채우래, 미친 새끼. 아, 내기 오는 길 어떻게 부르더라? 내기 오는 길? 몰라. 성시경 거야? 예예예. 예, 그거 어떻게 부르더라. 아씨 후렴만 딱 불러주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가. 필요 없어. 투 강퇴 좀 해주세요, 왕장님. 노래 듣고 싶으시면 진짜로 제대로 해드릴게요. 누구요? 투. 빨리 강퇴시켜, 멍청한 년아. 이응이응으로 닉네임 바꿨어요. 그럼 이응이응으로 바꿨나요? 예,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했어. 잘했어요. 아니, 나 있어요. 저 새끼가 닉네임 노래하는 코트로 바꾼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럼 저 맞은 건데. 잘했네.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뭐 듣고 싶으세요? 가수 누구 좋아하세요? 저요? 예. 네. 아, 근데 이 MZ식 화법 좀 버려, 이 개새끼야. 아, 뭘 물어보면 저요? 아, 저 닉이랑 똑같은 30대인데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하지 말라니까. 저요 좀 그만해요. 40대예요. 뭔, 아니 강태예요. 누구야? 나가! 어, 땅땅 띵띵띵이네. 띵띵띵. 아, 저 아니에요. 아무네? 더 주말이야, 더 주말. 아, 오케이. 더 주말 잘가, 개이 새끼야. 꺼져. 병신 새끼야, 나가라. 잘가, 개이 새끼야. 더 주말 강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누구야? 더 주말 내 밑에요. 어? 더 주말님 아까 제 방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있네? 아, 안 해. 그럼 노래 안 해. 아니, 하지 분탕, 마세요. 분탕치잖아요. 저는... 분탕치잖아요. 아, 강퇴하고 이따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맞아요. 김호트님. 저 알아서 할게요. 오...
네가 나가시면 돼, 전화 듣기 싫으면. 아, 맞아요, 김은티님이 나가세요. 아, 저 이렇게. 호소인데 내치네. 존나 세시네. 가차 없네. 시다 씨. 김오띠띠 시절에 버려졌네. 아, 이거 노래방 가야겠다. 노래방 있나? 아, 이 방밖에 없었네. 다른 방 가야지. 김오띠띠 구리 뱅뱅이래. 그러니 아니, 너무 많습니다. 아, 알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네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하면은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성욕이 없는데 연애하고 싶거든요. 성욕이 없는데 연애를 하고 싶다고요? 네네, 코트님. 근데 사람과 성욕은 그러면은 뭐 이제 연애를 아, 생각하실 아, 코트님. 때 성적인 건 아예 배제해놓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얘기해주세요, 제발. 아, 그게 아니라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어, 그런가요? 너무 아, 일반... 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인가 요즘 자만추가 많잖아요. 뭐. 아, 자고 만남추고. 아, 그쵸. 네. 그런 게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은.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좀 다 자는 걸 원하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그래서 좀. 아, 근데 이 방에 어떤 새끼가 이렇게 타이핑을 야무지게 하죠? 아, 그러니까요. 저 새끼 뭐 한컴 타자 연습하고 있나? 겁나 듣기 싫은데 아까부터 계속 치네. 조 실장님. 네네. 너예요. 저 티브 없는데요? 노바예요. 노바는 아, 왜 그러세요, 코트님? 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코트님 노바예요. 아까 죄송합니다. 티브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네. 노바님. 네. 스킬 전수해 주신다면서요? 아, 그럼 성욕 없이도 사귈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성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플라토닉만 하세요? 말 뒤지게 못하네 그냥. 아, 저 새끼가 무슨 연애 박사야 저. 무슨 노바야 저 새끼가. 혹시 어머니한테 배웠나요? 카사바침이나 처먹어 그냥.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만났는데요? 일단... 본인 첫사랑 썰 풀어주세요. 돛담배에서 처음 만났기 좀. 아, 첫사랑 썰이요? 아, 저는 학원을 다녔거든요. 학원, 토익학원. 대학교 졸업하고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제가 들이댔어요.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아, 이거 계속 들어야 되나요 혹시? 심어 지가 장범준이야 뭐야. 노래방에서. 근데 님들 다른 얘기 하시지 왜 나한테 물어보시나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본인 연애 잘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 저는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들으러 오셨지만 저번에는 뭐 연애 잘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코트님 각이 안 나오는데 그냥 다른 방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니 저를 위해서 각을 만들지 마세요. 저분이 예수도 아닌데. 그럼 코트님. 예예. 코트님은 연애 잘하시나요? 연애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뭘까요? 그럼 말을 바꿀게요. 그럼 혹시 뭐 여자를 잘 만나시나요? 그건 무슨 음흉한 족 같은 질문이에요. 아니 씨발 여자친구 잘 만드시냐고요. 아, 그러니까 원하면은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냐고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쉽지 않나 보네요 오늘.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렵게 네. 만나시나 보네요. 예, 네,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예. 네. 저희 방 아무래도 여성 좀...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코트님한테 연애 스킬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거든요. 아 지금 방송 중이세요? 그럼 내가 뭔 좆반다고 이거 합니까? 에? 야 이 씨발 새끼야. 아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좆반다 아니 내가 뭐 할 짓거리 없이 그거 하는 사람인 줄 아나 봐요. 네 근데 할 때 그 다리는 안 떨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 일단 뭐 연애에 관련한 그 주제로 자꾸들 얘기도 나누시는데 네 글쎄요, 저는 뭐 연애를 여러분들이 그 고민할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유가 왜죠? 뭐 연애를 한다고 해서 뭐 인생에 있어서 채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굳이 뭐 연애를 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법이거든요. 만남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만남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트 씨께서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어린애들이랑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 이제 본인은 이제 겪을 여자도 많이 겪어봤고,
연애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가 고픈 아이들의 마음은 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뭐. 어린 친구들은 또 한참 또 성욕이 드끓고, 여자가 한참 신비로운 라인이긴 해요. 그럴 땐 좀 물봉따를 해보는 게 어떤가. 고무장갑을 어떻게 좀 들고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면딸이 좋더라고요.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고무장갑 휴지를 좀 싸가지고. 말미잘을 좀 공수해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아니, 예. 어떻게 닭이라도 어떻게 좀 한 번만 갖고 오라고. 전종 만들듯이 그. 예. 닭다리라도 어떻게 좀 하시는 게. 참외를 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데우셔서 물렁물렁하게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정육점 같은 데 가가지고 돼지 부속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쵸. 돼지 고래창이라든지. 돌려가지고. 예. 브라질산 닭이라도 어떻게 데리고 와가지고. 예, 돼지 뭐. 병아리 때부터 키워가지고 어떻게 잡아먹는 맛도 있으니까요. 예, 예, 예. 차라리 그 도래창, 돼지 도래창을 뒤집어서. 성욕도 풀고 식욕도 같이 푸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위아래로 먹는 거죠. 위아래로 이득을 시키는 위아래로 맛있게 먹는 거죠. 예. 아주 영양적으로도 좋고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근데 비닉비닉 그걸 넣었던 거를 뭐,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한번 끓이면은 또 세균이 없어지죠. 진짜 이게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생겼으면 못생겼을수록 더 성욕을 신이 더 많이 넣어준 것 같아요. 예, 되려 뭔가 알파메일들 보면은 뭐 얼마든지 원하면은 원할 때 뭐 마음껏 여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알파메일들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심층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 네. 걔네들은 은근히 여자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은근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극소수로 있을 정도,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알파메일인데 그만큼 자기가 자기 이제 그 알파메일이지만 여자를 그만큼 또 예, 취하는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고, 웬만한 알파메일들은 여자한테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 나한테 그쵸. 쉽게들 다가왔으니까. 그쵸. 다른 내가 사람, 살면서 좀... 그렇게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래서인지 그런 여유로움 때문인지. 그러니까 여유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못생겼으면 못생겼을수록 성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쵸. 내가 이제 나에 대한 어떤 결핍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그만큼 많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갈구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님들이 족같이 생겼을 거란 생각을 해요. 코트님은 그러면 알파메일에 가깝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저는 좀 특이한 어떤 뮤턴트. 저는 이제 좀 약간 아. 특이 변종이죠. 예. 저 이제 면상은 지금 많이 나올 나이잖아요. 면상은 이제 베타메일인데 네네. 이제 뭐랄까요? 저는 좀 뭐랄까 약간 좀 다른 전자 메일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1차원적으로... 요즘에 시그마 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1차원적으로는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남자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외적으로 일단 훌륭해야 서류 면접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자 마음에 들어서 여자랑 같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애 상식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외모, 이꼬르, 능력으로. 근데 저는 좀 다르죠. 면상은 조끄이 생겼죠. 예. 인정할 거 외적으로도 조끄이 생기고 멋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저는 뭔가 다른 매력, 예, 일단 다른 매력으로 좀 승부를 본다. 뭐 조식 크다든가. 아니 아니 아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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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제 육봉다리의 크기는 사실 뭐 그냥 평균에 가까워요. 근데 평균인데 평균... 사실 클 수 없잖아요. 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제가 잠방하다가 저 약간 좀 그 생체 그 약간 좀 그 남성 호르몬이 그때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아. 제이 롯데타워를 봤다 그래가지고 아 몽둥이를 한번 드러냈나요? 예. 회색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검은색으로 변했나요? 어, 그 음영진 부분이 보고 와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더라고요. 채도가 바뀌었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이제 근데 사실 소중히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유로움 그리고 그렇죠. 자연. 근데 이제 알파 메일들이 그 여유로움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못나게 태어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그거예요. 내가 못나게 태어나고 내가 뭐 외적으로 딸리고 내가 여자에 비해서 뭔가 연애 먹이사슬의 어떤 내 포지션이 굉장히 좀 하위층에 있다라는 것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자 앞에 있어서 당당하게 행동을 하고 자신감 있게 자존감보다 전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못생겼으면 못생겼을수록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베타메일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좀 일단 뻔뻔해야 되고 내 그쵸.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쵸? 내 자신을 사랑해야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예. 그쵸? 전 그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신감을 키우는 게 이게 굉장히 좀 꼴보기 싫어 보이고 뻔뻔해 보이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통 그러냐, 어떤 남자들이 이거 이제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냥 법칙이거든요. 바로 키의 법칙입니다. 남자가 키가 작잖아요? 그럼 진짜 여자들이 거들떠 안 봐요. 웬만큼 진짜 외모가 특출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면 약간 본능적인 거죠. 네. 아 근데 사실 코트 씨 같은 경우는 연애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생긴 건 뭐 이마룡 씨 같이 생겼어도. 예, 예, 예. 그렇죠. 코트 씨가 키도 크고 그래도 체격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얼굴만 좀 이마룡 씨 같이 생겼을 뿐이지 사실 다른 네. 거 성격이나 이런 거에도 모난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맞죠, 맞죠, 맞죠. 여유도 있으시고 어느 정도. 사실 진짜 키가 진짜 중요해요, 님들아. 키랑 그 덩치, 그러니까 수컷으로서의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DNA 새겨져 있는 거죠. 여자는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체격이 좋고 뭔가 이 힘든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하지만 그 덩치가 이제 뚱뚱이 돼버리면 이제 남자한테 오는 그 여유증이라는 질병이 생깁니다. 네. 늘어진 젖을 보고 어떤 여자가 성욕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 저보고 성욕을 느끼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부를 거예요. 남잔데 콜라병 못 매다? 브루크는 정말로 얼굴도 보면은 얼굴도 보면 막 나타 한번 조여가지고 뚱뚱한 남자들 보면은 예, 예. 그러잖아요. 얼굴형 그만이야. 예. 턱은 살찌고 광 맞아, 광대 맞아. 쪽은 들어가가지고 코트님은 편법을 쓰시는 거네요? 아, 전 편법을 쓰죠.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여자가 남자 외모가 못생기고 그러면은 뭐 외적으로 별로고 그러면은 뭐 성욕이 떨어진다. 인터넷에서나 그냥 떠도는 설이고 그런 거를 비껴나갈 수 있는 그 변수가 있어요. 변수. 다른 쪽으로 이제 바꾸면 돼. 왜냐면 이제 그 제 얼굴을 안 보게 하는 상태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그런 봉지를 씌워야 되나요? 네. 아니죠, 아니죠. 봉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뒤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예, 좀 예, 뭐라 해야 되나 과학적이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채취도 아,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뒤로 그래서. 뒤로 하면 그만이야. 예. 자, 안 보이면 그만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후배를 위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선배가 선배를 위하는 것보다 예, 예. 예, 그러면 오히려 좀 시각적으로 조금 예. 예. 선배가 되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론으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방안이에요. 네. 결론은 이제 연애를 님들이 하고 싶어하고 이제 나중에 연애를 진짜 하고 좀 그 상대방이 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연애 말고도 다른 걸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들이 지금 약간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예. 아니 저희는 결핍 있는 게 아니라 스킬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여자한테 잘 먹히는 스킬이요? 네. 네네. 뭐 어떤 부분에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자랑 대화를 하면은 네. 이렇게 여자가 그냥 경멸을 하더라고요. 그냥 대화 부분에서. 님 얼굴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요? 네. 저 약간 구제역처럼 생겼네요. 콜레라 돼지같이 생겼다고 보는데 너무. 네, 구제역이라서 방역 처리를 아... 되거든요. 네네, 역병 걸린 아... 돼지같이 생겼다고. 와, 어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은데 구제역은 좀 쉽지 않은가요? 이거는 아, 뭐 스킬이 안 그러면은 들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네. 여자들이 봐줄 때도 나는 얼굴 안 봐, 얼굴 안 봐. 근데 진짜 얼굴 안 본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얼굴 안 본 여자들도 거르는 외모가 있어요. 아, 그게 예. 뭐죠?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한 방금 저 외모요. 아, 예, 그럴 때는 예. 단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한테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럼 뭐 힘으로써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네. 나무가 3개 쓰면 어떡하죠? 나무가 과업한 나무 아니요. 10번이 아니라 님들은 이제 줄톱으로 나무 하나를 이제 그 떨어뜨려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계속 그쵸. 지속적으로 여자가 부담감 느끼지 않게 좋은 오빠 약간 저... 좋은 옆에 있는 항상 옆에 있어주는 저... 듬직하고 우직한 사람으로 그쵸. 있다 보면은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이 남자한테 상처받고 저 남자한테 상처받고 하는데 님은 항상 호구처럼 옆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자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아
호구 하나 물었네. 얘가 그래도 얘라도 안 되면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은 어떻게 남한테 히로그립이라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약간 스윙스가 임보라 사귀는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 스윙스가 임보라를 사귄 거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대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스윙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성격이지 않을까. 목소리 저음이죠. 그렇죠. 목소리 좋고 wow. 그리고 또 그 랩도 잘하고 본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본업을 잘하는 거. 일할 때 또, 나랑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뭐 되게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막상 일할 때 보면은 되게 프로페셔널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여자들이 굉장히 또 좋아한다는 거죠. 예. 네. 아 약간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다. 그렇죠. 그리고 스윙스는 사실 좀 너무 자기 좀 뭐랄까 너무 좀 과한 나르시즘? 예, 과한 나르시즘이 좀 있고 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뭐 자존감 뭐 뭐라 그러냐? 아, 프라이드. 아, 그 있잖아. 뭐라 그러더라. 네. 뭐요? 그 통역 좀 해주세요. 누가 아, 기억이 잘 안 나. 아니 뭐 자존감 자기애를 뭐라 그러더라? 자의식 과잉이요. 아 맞아 맞아. 오케이. Exactly, exactly. Fucking exactly. 자의식 과잉이 좀 심하죠. 예. 네. 그래가지고 좀 대중들에게 약간 재수 없어 보이는 포지션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임보라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윙스는 임보라를 만났을 때 어렵지 않게 만났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예.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스윙스님은 대단한 편이고 돈도 많고 또 이렇게 뭐 사실 뭐 키 작은 거 그리고 좀 외모가 좀 약간 날카롭게 생긴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단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돈에서 나오는 여유도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남자는 특히 그래요. 그 이제 그 수많은 베타메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호구의 사랑을 해야 여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약자이고, 예, 내가 의리 되는 연애를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연애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만나줘요. 그렇죠. 예. 아, 이미 잘생기고 자기한테 막대는 남자가 있는데 굳이 못생기고 막대는 남자를 만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호구가 될 그 자존심이 개 박살나고 바닥을 칠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면 그쵸. 그냥 연애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푸시가 돼야 되겠네요. 예. 그럴 거라면 차라리 연애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미사리 같은 데 가가지고 사 먹어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성욕 푸는 거야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진짜 연애 가고 싶다고 다들 말씀하시니까 어디 네. 요즘 같은 경우 뭐 이제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막 벚꽃이 만개하고 벚꽃 구경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고 이런 거 좋잖아요. 저 산불 지르고 싶거든요 요즘 사실. 네, 그 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커플들 돌아다니는 거 보는데 왜 나만 혼자일까 하는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분들이 다들 토크온 하시고 이렇게 골방에서 반복된 자위행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음흉하게. 결론은 뭔지 알아요? 명기의 증명을 구매한다든가. 네, 결론 님들 죽으세요. 뭐 진짠 거 같은데? 저요? 알겠죠. 아, 또 어떤 새끼가 이렇게. 아, 이제 님들 죽으세요. 코치님도 따라. 저는 살면 안 돼요? 죽어주세요, 님들아. 예. 아, 살면 안 돼요? 희망이 없나요? 예, 희망 없어요, 님들아. 동아줄을 이렇게 끊어버리세요. 예. 코트님 바지 끄덩이 잡고 같이 죽으러 갈게요. 아니면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니면 또 다른 쾌락에 또 다른 쾌락을 네. 한번 쫓아보세요. 네. 또 다른 쾌락을 쫓아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쾌락은 뭐냐면은 네 글자예요. 네. 아네로스입니다. 빨간 펜으로 윤태훈 이름 세 번 적겠습니다. 자, 아네로스에 빠지면 그래도 좀 색다른 쾌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아네로스가 뭐죠? 그 항자 기구요. 아, 예. 항자 기구구나. 예. 자, 아무튼 뭐 저기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그 연애 너무 여자한테 막 그렇게 목매달고 막 그러지 마세요. 진짜 존나 하남자 같아요, 님들. 네? 아, 저희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나 안 만나죠? 꺼져, 나도 안 만나.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란 얘기예요. 진짜 꺼지던데요? 예, 뭐라고요? 아, 밀당하려고 하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겠죠. 아, 그러면 평생 그런 적이가 없다. 기회가 안 온다. 그러니까 죽으라고요. 답은
답은 예 다시 어. 정자레이스에 참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사실 저를 환불하면 예. 쇠젓가락 들고 저 콘센트 앞에 가가지고 예예예 이 세계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 이 세계로 이세카이로 떠나시고 이세카이로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서 비세요. 아이 만남을 추구해야 될 것 같네요. 야 염라야 씨발 나 정말 X같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자레이스에 여러분들이 참가하셔서 나중에는 뭐 원빈 이나영 예? 자식으로 태어날 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트 씨도 나이를 먹으니까 말투가 진짜 커맨더 직후 같아지네. 와, 말투가 냄새가 예, 나네요. 예, 느릿느릿 됐나 보네요. 예. 네네. 연준 소리도 어느 정도 됐나 봐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 다 같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그 길 건너뛰는 거 좀. 경부고속도로. 예. 저. 아무튼 뭐 대화 즐거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님들. 네, 좋은 주말 예. 보내지 마세요, 코트님은. 예. 아 재밌었다. 이런 유쾌함이 좀 있어야 이제 좀 약발방도 할 만한지 나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신기술 좋지 않아요, 이거? 랄프가 다 했어요. 예. 좀 더 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또 이제 진짜 그 애들이랑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아갖고. 6시까지 저희 집 앞으로 오는데 저 이제 짐도 챙기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저는 이제 일요일 월요일 휴방인데요 월요일날 제가 조금 기운이 남아 돈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꼭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또 놀러가서 사진을 좀 찍어서 발이 일지를 좀 써갖고 카페에다 좀 올릴게요.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 없으시죠? 카페 가입 꼭 해주시고요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진짜 거의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혹은 잠자는 시간마저도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예 안 알아주셔도 돼요. 안 알아주셔도 되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방송 보시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저도 좀 근심 걱정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너무 좋습니다. 4월의 시작. 예.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를 좀 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방송 안 켰다고 우울하다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러지 마시고 죽으세요. 장난이고요. 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잘 갔다 올게요. 알겠죠? 이번 주 진짜 즐거웠어 나도. 다음 주는 좀 합방 좀 하자. 역행 합방 좀. 섭외 좀 부탁드려요. 진짜 섭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쉴 때 차라리 역행방 돌아다니면 좀 섭외 좀 해줘. 오케이 갈게요.